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목과 어깨 그리고 하체 쪽에 무게감을 없애고 오래 앉아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관절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운동을 준비해주세요. 호흡 몇 번 계속 이어갑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왼손을 크게 들어 올려주셔서 반대쪽 귀 옆머리를 잡고 머리를 지그시 당겨주세요. 오른쪽 목 옆선의 승모근이 풀릴 수 있도록 가볍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충분히 마시고 내쉬었다가 천천히 손을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크게 들어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어갑니다. 호흡 충분히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편안한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 이제 팔을 내려놔 주시고 다시 바른 자세로 와주세요. 저를 보시면 오른쪽 발등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렸어요. 왼쪽 발등도 바로 그 위에 올려서 크로스해서 허벅지 위에 발등을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하거나 발등이나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왼쪽 발목은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 아래쪽에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 상태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손은 무릎 옆에 내려놔 주시고 상체는 깊숙이 숙입니다. 발등 아프고 발목 아프신 분들 혹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왼쪽 발등을 꼭 바닥에 엉덩이 아래쪽에 내려놔 주셔야 돼요. 상체를 깊숙이 숙인 상태에서 몇 초 머물러 주시고 다시 상체를 일으켜 줍니다. 발등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편한 자세를 찾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깍지를 끼고 두 손바닥 천장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어깨가 너무 뜨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 주셔서 어깨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크게 이어가 주세요. 갈비뼈 양옆을 넓혀 주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목이랑 어깨 긴장, 허리 긴장까지도 풀어줍니다. 호흡 7번에서 10번 반복해주세요. 한 자세에서 가만히 머무르면서 근육이 붙잡고 있던 힘과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두 손 풀어서 가볍게 내려주시고 이제 두 손바닥을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게 손바닥 엉덩이 뒤쪽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은 최대한 뜨지 않게 노력해주시고요. 어깨를 뒤쪽으로 등 뒤를 수축해 주시고 가슴 앞면 근육을 활짝 열어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내쉬는 숨과 함께 목을 완전히 젖혀서 뒷목의 긴장을 내려놓고 시선 뒤쪽을 바라봐 줍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목, 어깨, 등 쪽의 관절을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호흡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고개부터 돌아와 주시고 한 손 한 손 세워서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조심스럽게 두 다리를 풀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과 어깨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이제 왼쪽 발등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 왼발 가져와서 왼쪽 발등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쪽 발등을 저처럼 엉덩이 아래쪽에 내려놔 주세요. 괜찮으신 분들은 두 다리 모두 허벅지 위에 발등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깍지를 낄 건데 깍지를 아까랑 다르게 반대로 어색하게 잡아주시고 손바닥을 천장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는 갈비뼈, 흉곽의 뼈를 크게 부풀렸다가 힘을 툭 뺐다가 반복해 주시면서 팔은 그대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잠시 홀딩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후
자세를 홀딩하면 이 자세 안에서 다양한 신체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목이나 어깨, 등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고 팔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몸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똑같이 반대쪽 다리 올린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두 손이 손가락이 엉덩이 방향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깨끝을 뒤로 살짝 밀어주신 다음에 가슴 앞면 길게 늘려주시고 목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은 목을 뒤로 젖혀서 그대로 힘을 툭 풀어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주셔서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어깨 등 뒤쪽을 수축해 줍니다. 너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조금 더 많이 구부려 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이 이완됩니다. 고개 다시 돌아와 주시고 천천히 한 손 한 손 들어서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부드럽게 두 발등을 풀어줍니다. 두 다리 뒤로 돌려내 주시고요. 무릎 꿇은 자세로 와주세요. 이제 두 발을 오른쪽으로 모두 내려놔 주시고 그 상태로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우리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주시고 가볍게 트위스트 한 상태에서 오른손 끝은 바닥에 내려놓고 시선은 옆쪽을 바라봅니다. 가슴 열어주셨다가 오른팔을 앞쪽으로 크게 돌렸다가 뒤쪽으로 열어낼 거예요. 뒤로 가서 열어낼 때 지나지 않도록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놓을게요. 두 번 더 반복합니다. 앞쪽으로 크게 원을 그렸다가 가슴과 겨드랑이, 팔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부드럽게 크게 원을 그렸다가 천천히 손을 가져와 줍니다. 자, 두 손 다시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오른손 왼쪽 무릎을 잡아주시고 오른팔을 천장으로 향해 크게 올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홀딩하면서 옆구리 길게 늘린 상태로 호흡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이제 왼팔을 크게 돌려서 다시 바닥으로 골반, 엉덩이 중앙으로 가져왔다가 두 다리를 왼쪽으로 돌려내 주셔서 왼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잡아주시고요. 상체 가볍게 트위스트, 너무 억지로 힘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왼팔을 앞으로 크게 원을 그렸다가 뒤로 돌려내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펼쳐내주세요. 그렇죠. 두 번 더 반복할게요. 천천히 이어가 주시면서 몸에 집중하면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살펴봅니다. 다 하셨으면 이제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시고 다리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우리 오른팔만 크게 천장으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옆구리가 길어지면서 그 상태 그대로 팔을 뒤로 돌려서 다시 앞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엉덩이 골반 중앙에 무릎 꿇은 자세로 와주시고 손등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온몸에 긴장을 툭 모두 이완시키고 호흡을 뱉어내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마무리해볼게요. 감사합니다.